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전국 50만 4천여 명의 수험생들이 시험을 마쳤는데요. 시험 결과는 12월 8일에 배부됩니다. 수능 현장에 문성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 시험장. 이른 아침부터 수험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입실 종료 시간인 오전 8시 10분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속속이 도착하는 가운데 그들의 표정엔 긴장감과 묘한 설렘이 공존합니다. 아, 좀 긴장돼요.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 따위엔 긴장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뭐라고 싶네요. 그냥 다들 보는 시험이니까 그냥 보고 온다는 느낌으로 보고 오는 거죠. 그 1위코 저렇고 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었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막상 그런 일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놀 생각에도 신나고요. 또 허탈하기도 하고요. 자녀를 떠나보낸 뒤에도 오랜 시간 학교 앞을 지키는 가족들의 뒷모습도 눈에 띕니다. 시험장 앞까지 배웅하는 부모들은 준비한 만큼 잘 보고 오라며 자녀들을 다독입니다. 준비한 만큼 잘 발휘될지 겁나기는 한데 그래도 믿어주신 부모님도 있으니까 꼭 잘 보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만큼 결과가 저도 많고 자기 한 만큼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했어가지고 부담되는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열심히 했고요. 네, 오늘 네, 200% 발휘할 거예요. 그동안 준비했던 거 다 쏟아내고 발휘하고 시험 잘 보고 나중에 이따 보자. 전국 1,279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번 수능 성적 통지표는 12월 8일 수험생에게 배부될 예정입니다. HCN 뉴스 문성주입니다.